그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수소 보급 정책을 추진해온 덕분인데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낮아지면서 그린 수소의 생산 비용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 신산업실의 이슬기입니다. 전기화가 가능하지 않은 일부 사회 경제 부문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수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수소산업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 핵심을 간략히 짚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수소산업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 첫 번째는요, 바로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이 올해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수소 보급 정책을 추진해온 덕분인데요. 청정수소라는 것은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일정 기준 이하로만 배출하는 수소입니다. 물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식인 수전해가 대표적인데요. 수소의 활용을 통해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수소 중에서 바로 이 청정수소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청정수소 시장의 확대는 당연히 그린수소 수요 확대로 이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린수소 생산 단가가 충분히 낮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나 중기에서는 블루수소나 원전수소 같은 대안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주요 이슈는 청정수소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전해와 관련된 기술적 그리고 제도적 이슈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날 거라는 점입니다. 청정수소 시장이 커질수록 대규모 수전해 프로젝트에서 장기간 안정성과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대용량 시스템을 양산할 수 있을지와 같은 기술적 도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된 수소가 과연 청정수소인지를 판단할 기준과 인증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주요국들이 구체적으로 청정수소의 인증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2023년 12월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방안을 확정함으로써 2024년 개설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운영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미국도 2023년 12월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청정수소 생산 세액 공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요. 그 외에 유럽,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도 각자 자국의 상황에 맞게 청정수소 기준 수립 및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수소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기회와 위험 요인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회 요인 그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낮아지면서 그린 수소의 생산 비용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2022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글로벌 해상풍력 발전 단가가 석탄이나 가스보다 메가와트아워당 각각 $3와 $18 저렴한 수준이었고요. 태양광은 해상풍력보다도 더 낮은 비용에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수소의 본격적 보급을 가로막아왔던 주요 원인이 바로 수소의 높은 가격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가격 인하 요인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기회 요인은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국제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린수소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한국, 일본, 유럽 등인데 반해서 그린수소의 생산은 중남미, 호주, 중동 국가들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유럽이나 일본처럼 수전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지닌 국가에 그린수소 생산 설비를 투자하는 형태의 국제협력 및 실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험 요인도 존재합니다. 공급 관점에서는 수소 보급이나 인프라 공급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고장이나 적자 같은 운영 미흡이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요. 수요 측 관점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의 부족이 수소 수요 확대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소산업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연구원의 수소산업 연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